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우롱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 매출 3천이면 망해도 진작 망했겠지. 이딴 걸 정책이라고 생색은 쌍시옷. 연 매출 3천 이하면 월 250 매출인데 과연 누가 받을지 인증했으면 하네요. 하루에 9만 원 파는 말장난 보여주기식. 순익도 아니고 매출 3천만 원이면 인건비, 재료비는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경제 모르는 대통령의 소상공인 모르는 중기부입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는 중기부에서는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126만 명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중기부에서 23년 8월 발표한 2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733만 5천 개 중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기업 수는 424만 4천 개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14만 원어치 물건도 못 파는 소상공인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8천 원짜리 짜장면으로 치면 중국집 두 곳 중 한 곳은 하루 종일 18그릇도 못 파는 것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해도, 소상공인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23년 12월에 발표한 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12만 5천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400만 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3,100만 원입니다. 앞선 통계와 판이하게 다른 수치입니다. 즉, 중기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사용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롱 정책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는 지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